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 드레싱의 종류별 칼로리를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오리엔탈 드레싱 200kcal. 4위는 참깨 드레싱 220kcal. 그리고 3위는 키위 드레싱 240kcal. 2위는 허니 머스타드 드레싱 100g당 300kcal. 가장 칼로리가 높은 드레싱 1위는 바로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440kcal. 이 정도의 칼로리라면 드레싱 100g이 짬뽕 한 그릇과 맞먹는 칼로리라는 사실. 드레싱 중에는요, 마요네즈가 함유된 드레싱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의 함유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성 지방보다 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판 요구르트 중에 유지방 함량이 높은 생크림을 첨가한 제품의 경우에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한 샐러드가 오히려 살찌는 원인이자 건강에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제 건강까지 해치며 살을 빼는 무모한 다이어트는 NO! No. 건강도 지키고 날씬한 몸매로 가꿀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할수록 단백질 섭취가 필수.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을 챙겨 드시거나 콩이나 두부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 중인 여성분들은 철분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해조류를 섭취해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청소년이라면 잠깐? 성장과 두뇌 발달을 도와주는 견과류와 제철 과일을 섭취해야 다이어트는 물론 성적 향상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를 드실 때는 가급적 드레싱을 뺀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만 드레싱 소스를 꼭 드시고 싶다면 과일 식초나 과일이나 국물 등을 섞어 만든 소스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직한 다이어트.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아나운서 어디 갔어요? 아니, 저기, 저는 사실 오늘 기대되는 게 네. 지금 방향 아나운서예요. 지금 저번에 저희 종구에 이어서 네.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바가 오늘 진짜 나오는 거네요. 네, 진짜, 아바가. 진정한 아바. 아바 나와주세요, 아바 씨. Dancing King 아바! 아바 나오네요. 오, 올라와요. 아바 나온다. 아바 무섭다. 아, 소름 끼치잖아. 아, 무섭다. 아, 무섭다. 저 정말 32년 만에 태어나서 이런 분장 처음 해본 거예요. 진짜. 아, 근데 어울리네. 아, 그거 아니고 저기. 아니, 원래보다 더 예쁜데. 원래 이게 훨씬 난데요? 야, 나 방송할 때 이러고 다녀요. 야, 이거 완전 9시 뉴스 하겠는데, 이러고. 이게 더 나아요, 훨씬. 자, 이런 분장으로 9시 뉴스 하듯이 시청자 안전 퀴즈. 그래야죠. 시청자 안전 퀴즈, 방영씨.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맹독성 화학물질인 이것은 가스를 마시기만 해도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취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 아이가. 어? 1번, 부산. 아. 야. 잘 쓰면 득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불산. 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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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 지킴이 우리 탈출 넘버 1.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 아웃소싱 글로벌 리더 맨파워 코리아, 서울우유 아침의 주스, 초중등 영어 전문 YBM 잉글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